꽁이야, 꽁지야. 꽁꽁튜브. 어머, 졸려 죽겠는데 왜 또 지랄이야. 제발 잠 좀 재우면서 하라고. 꽁꽁튜브. 안녕하세요, 꽁아. 오늘은 완전 초보도 만들 수 있는 리본핀으로 찾아왔어요. 재료 준비 보고 가실게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오픈톡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야, 꽁지야, 어몸이 미쳤나봐. 같은 리본을 30개나 만들었다지 뭐야. 하루 이틀이냐고. 보나마나 친구들한테 보내주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아니, 그럼 몇 개만 할 것이지. 맨날 50견 어쩌고 함시롱. 왜 그러냐고. 야, 새꽁이들, 친구들하고 같이 착용하면 좋잖아. 물론 그렇긴 한데 어문 몸도 좀 생각하라는 거지. 흉아, 조금 이쁘긴 하다. 우리끼리 하기엔 어무미가 섭섭할만 하겠어. 친구들 여기 봐봐. 내 머리 위에 어때? 나야 뭘 해도 이쁘긴 한데 못생긴 꽁지랑 꽁탄이한테도 잘 어울리는 거 보니까 우리 어문 좀 잘 만들긴 하구만. 잘 만드는 건 좋은데 칭찬은 하지 말자. 맨날 쳐 만들면 사진 찍자고 우기는 꼴. 되기 싫어. 귀찮아. 흉아, 알겠지? 야, 넌 어묵을 아직도 모르냐? 적당히 맞춰주면 간식이 쏟아져 나온다고, 자식아. 이 자식들, 아주 엄마를 잘 알아서 좋겠네. 뭘 당연한 걸 가지고. 됐고, 이제 그만해. 알았어, 알았어. 이제 간식 먹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꽁꽁튜브.